부자, 방가 부자가 조금 이제 어려운 그런 상태면 세 번째, 네 번째 자세가, 세 번째는 완전가 부자, 네 번째로는 그거를 평좌라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한국 평좌하고는 조금 달라요. 인도에서 평좌는. 자, 무용수처럼 이 발을 이렇게 딱 이렇게 여기를 쫙 펴는 거야. 어휴, 이런 발등을 무용수처럼 딱 이렇게 펴는 거 돼요? 자, 요거를 요렇게 된 것을 요거를 완전히 일자로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죠? 자, 일자로 된 이 상태에서, 일자로 된 이 상태에서 이걸 그대로 여기로 가져와서 이 발등이 완전히 바닥에 닿으면 뒤집어 버려요. 그러면은 이 발꿈치가 가운데로 톡 튀어나오잖아요. 이 발꿈치 튀어나온 것이 바로 내 몸의 중심에 오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왼쪽 발도 무용수처럼 완전히 쭉 여기를 펴주고, 그 다음에 이 펴진 이 상태가 바닥에 완전히 닿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요 발에 바로 앞에 와 있는 걸 해서 두 개의 발꿈치가 서로 이제 같은 라인에 이제 있는 거죠. 그런데 요 발등이 바닥에 완전히 붙어야 돼요. 발등이 완전히 바닥에 붙어요. 아, 지금 이 자세는 잘 되는 사람들은 따라서 할 필요가 없고, 저 스님은 그 앉는 자세가 고문과 같다고 하니까 그런 사람을 위해서 지금 이제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스님은 그 방석을, 아니, 빼서는 안 되지. 그거를 겹쳐야 돼. 어떻게 겹치냐면 접는데 기술적으로 접어야 돼. 자,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이게 조금 더 앞으로 나와. 그 다음에 이 밑에는 조금 그 뒤로 가고. 자, 이것이 바로 내 그 뭐 엉치 있는 데를 기술적으로 다 커버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받치도록. 자, 그런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두 손으로 이 그 무릎을 쭉 밀면서, 밀면서 허리를 명치 뒤 협척에서부터 펴요. 내가 많은 사람 허리를 만져봤는데 협척 밑에를 밀어 누르거든요. 그러면은 뼈가 S라인 돼. 뼈가 S라인이 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에이, 뼈가 S라인이 그런 식으로 돼버리면은 허리병이 생겨요. S라인이. 그래서 이 협척 밑에는 가만 놔둬요. 안으로 집어넣지 마세요. 가만 놔두고 협척을 안으로 집어넣어야 돼. 협척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검지를 엄지 밑에다 넣고, 그 다음에 손등으로 이 무릎을 살짝 눌러주고, 자, 그 눌러준 것에 의지해서 허리의 빳빳함을 유지를 하는 거야. 허리의 빳빳함을. 어때, 이 자세가 어때요? 아니, 그 아까 자세보다 나아요? 조금 더 나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자세가 안 되는 사람들 위한 거고, 반가부자나 결가부자 잘 되는 사람은 그대로 하도록 하세요. 이제 자세가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쭉 비춰주세요.
자, 질문 몇 개만 받을게요. 질문을 바로 대답해 주려고 받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 공부를 어느 쪽으로 진행할까를 그걸 잡기 위해서 질문을 받는 거예요. 질문해 주세요. 네. 경행할 때 눈물이 집중을 하고 발바닥을 계속 반하고 가는데 갑자기 울컥 그런 나오는 그게 감정으로 인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생리적인 현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라는 그 마음을 쳐다보세요. 이게 생리적인 현상으로 해서 나오는 것인지 감정선을 건드려서 나오는 거지 이 두 개에서는 다르잖아요. 자기의 마음속에 잠재의식에 있는 감정이 건드려져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은 생리적으로 그렇게 일어나는지 그건 알 수가 있어요. 감정선이 건드려서 그거는 이제 스님의 프라이빗이니까 그 스님이 조심스럽게 쳐다보도록 해야 되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듣기만 했던 법이 내가 체험이 되어지니까 거기서 아주 지극한 환희심이 생길 수가 있죠. 지금 매일 여러분들이 20년을 했으면 20년, 30년을 무상고 무아라고 말만 들었지 이게 직접 경험을 안 해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직접 이제 법을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경험을 하게 되면 그런 이제 저기가 생길 수가 있죠.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허리나 어깨에 통증이 있을 때 통증은 이제 일어나는 걸 바라보고 한번 그리고 다시 이제 경행을 할 때 발바닥에 의식을 하려고 하는데 그 통증이 지속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계속 발바닥에 집중을 하려고 어디에 통증이? 어깨라 그런 경우에는 조금 약간 심하다 싶으면 손을 풀어서 차수를 해주세요. 그랬다가 또 하고 마치 요가의 자세하고 같아요. 요가의 몇몇 자세들은 몸에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그게 1분 이상을 하면은 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아무리 몸에 좋아도 좀 쉬었다가 해야지. 이제 그런 원리를 이제 조절을 해가면서 하면 돼요. 또 다른 질문. 질문 아니고요. 아까 전에 경행할 때 산까지도 뛰어야 된다는. 차, 영리하네. 그래, 그것을 이제 오늘 얘기를 해야 돼요. 오온에 대해서 조금 더 나가보자고요. 여러분들이 마침내 3일째에는 오온이 다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들 정신통일이란 말 들어봤나요? 정은 뭐고 신은 뭐예요? 단순히 그렇게 단단하지 않아요. 정은 어디에 있고 신은 어디에 있어요? 정이 뭐예요? 정수예요. 정수가 어디에 있죠? 키드니, 신장에 있죠. 신장에서 정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 인체의 모든 그 뭐라고 할까? 그 생명력,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신장이에요. 그 신은 어디에 있을까요? 신은 이 두뇌에 있어요. 그래서 이 머리에서 작용하는 신, 정신작용이 어디에서 만나야 되겠어요? 키드니가 여기로 올라올 수 있어요? 마음이 움직이는 성향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마음이 이 키드니 있는 쪽으로, 키드니 앞이 어디예요? 단전. 이 단전에 마음이 집중이 되어 있으면 그걸 일러서 정, 신, 통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옛날에서 얘기하는 정신통일이 바로
마음의 눈으로 단전을 쳐다볼 때 정신통일이 형성이 돼요. 자, 그런데 이 정신통일이 되려면 우리 인간의 심리적인 요소가 단지 아는 마음, 식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생각도 있고 느낌도 있고 욕망도 있어요. 생각, 느낌, 욕망 이게 전부 다 어디에 집중 대상에 와 있어야 돼요. 이 단전에 와 있거나 아니면은 발바닥에 와 있어야 돼요. 자, 단전에 와 있고 발바닥에 와 있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 하면은 단전에 와 있으면 그 뒤에 있는 신장의 정수를 기화시켜요. 수증기화시키는 거야. 그래서 아까 내가 마지막에 뜨거우면 그러면은 습도가 발생한다고 했죠. 그 습이 일반 물기가 아니고 이 전기를 그거를 수증기화시키는 거예요. 그 전기가 수증기화되면은 온몸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보약 먹어본 적 있어요? 보약을 먹게 되면은 그러면 몸이 막 쾌활쾌활하잖아요. 거기에 있는 영양소가 온몸을 다니니까 쾌활한 거예요. 자, 근데 이건 단순한 물이 아니고 뭐예요? 전기예요. 이 전기가 온몸을 수증기로 해서 다니면은 이 몸이 얼마나 이 쾌활하겠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삐띠. 삐띠라고 그래요. 기쁨. 그 삐띠, 수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단순한 개념적인 것이 아니고 몸에서 그런 지극한 기쁨이 오는데 그 기쁨의 그 종류가 이제 빨리 논서에서는 다섯 가지로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의 기쁨은 너무 기뻐서 몸이 10m 이상으로 뛰어오를 정도로 기쁨이 그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바닷물이 몸을 덮을 때처럼 온몸이 그 즐거움에 휩싸여 있는 것이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즐거움이 오는데 그 즐거움을 선정이라고 한마디로 하거든요. 근데 그 선정을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한다면 그 선정에 그런 기쁨이 오려고 한다면 먼저 정신통일이 돼야 되는데 정신통일이 돼서 내 그 신장에 있는 그 정수, 그 에너지가 이 마음은 무슨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은 뜨거워요. 마음이 가는 곳이 모든 것이 뜨거워져. 그래서 아픈 데는 보통 차갑거든요. 그 차가운 곳에 마음이 가 있으면 그러면 거기가 따뜻해지면서 병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마음은 열성을 가지고 있어요. 광명도 있고 열성도 있어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음이 번뇌에 뒤덮치면 광명도 열도 사라지게 되죠. 근데 번뇌로부터 벗어날수록 마음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열성과 광명이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단전호흡을 계속하면서 열이 거기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무엇을 정수를 갖다가 기화시켜서 온몸에 다 돌게 하면 그게 이제 막 쾌락이 생기는 것이고 그것을 다른 말로 삼매라고 한다.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돼요? 너무 어려운 말이 아닌가? 다 이해가 돼요? 자, 그래서 이 저기가 돼야 되는데 마음이 가 있어야 되고 마음이 단전에 가 있으면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머리는 뜨거워. 생각할 게 많으니까. 그리고 배는 차가워요. 배가 1도가 차가우면 암이 걸리고 1.5도가 올라가면 암이 사라진다고 그래요. 근데 이 뜨거운 열이 수증기로 해서 이제 우위로 올라가고 그 대신에 이 수증기로 올라간 것이 그 열이 머리 어디에 있어요? 단전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은 머리의 열은 전부 다 아래로 끄집어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우회로는 그 수증기가 올라가고 이 현상을 한문으로 뭐라고 그래요? 수승화강. 수는
올라가고, 스님은 한문을 안 알아보겠다. 수, 승, 그 다음에 화, 심장에 있는 화는 내려갈 강자, 내려가고, 그래서 수승화강이라고 그래요. 수승화강이 되면은 거의 웬만한 병은 사라지고 마음이 아주 평화로워져요. 그래서 수승화강만 잘 되어도 굉장한 좋은 경지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특히 제가인들에게 가르쳐서 이 정도만 되면 제가인들은 명상을 뭐 그냥 죽어라고 하려고 하겠죠. 자, 이건 단전이고 이거보다도 강력하고 더 효력이 있는 게 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잡아당기는 압력이 작잖아요. 그럼 발바닥하고 심장이면은 얼마나 그 압력이 더 강하고, 그 다음에 이 열이 발바닥으로 가면 심장은 얼마나 더 그 자유로워지겠어요. 이 머리가 얼마나 청량하겠어요. 자, 인체의 하반부에는 피가 잘 소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무릎이나 발가락이 시려운 사람, 발가락이 시려워서 시른 게 아니라 피가 잘 돌지 않으니까 차갑게 느껴질 뿐이에요. 그래서 이쪽이 잘 혈액순환이 안 돼요. 자, 그런데 그래서 여기 정체되어 있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불이 발바닥에 집중을 해서 발바닥이 따뜻해지잖아요. 그러면 그런 얘기 들어봤죠. 만병이 사라진다고. 발바닥이 따뜻한 사람. 이건 어렸을 때 원기를 다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 몸처럼 그렇게 이 몸이 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전에 와 있는 것보다도 몸이 더 건강해지게 돼요. 이 발바닥에 와 있으면. 그래서 발바닥에 마음을 집중하는 것은 건강에도 그와 같은 이제 도움이 된다.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마음에게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하고 그 다음에 발바닥은 색이잖아요. 색과 식이 합일이 되면, 하나가 되면 그런 좋은 점이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에서는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마음이 단전에 와서 좋은 일을 하고 있고 마음이 발바닥에서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수, 상, 행이 다른 데서 딴짓을 하는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보통 중생들은 다른 짓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마음이 거기에 가 있어도 수와 상과 행이 다른 데서 저기라면은 그러면은 살짝 전신 분열이 된 것처럼 정신이 완전히 집중이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마음이 분리가 돼. 그래서 완전한 집중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완전한 집중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식만 그 세계에 가 있는 게 아니라 수, 상, 행, 식이 다 그 장소에 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온이 하나의 덩어리가 되었을 때 완벽 무결한 정신통이 되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삼마빠띠, 삼마발제라고 능가경에서는 번역이 되어 있고 원래 원어는 삼마빠띠라고 그래. 그래서 삼마빠띠, 이 그 삼매에 들어가 버린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온이 다 그 다 결합을 해야. 자, 온이 다 결합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있어서 수상행식이, 수상행이 어떤 식으로 결합이 되는가 하냐면은 그 발바닥에서 수, 느낌을 느끼잖아요. 아, 딱딱함, 부드러움, 차가움, 따뜻함, 그 매 순간에 느낌을 느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색, 수, 식이 와 있어요. 자, 그런데 느낌을 느낄 뿐만 아니라 딱딱함, 부드러움이라고 하는 명칭을 붙이잖아요. 명칭은 뭐예요? 상이에요. 그래서 수, 상, 색, 수, 상, 식이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발바닥을 들으려고 함, 들음, 밀으려고 함, 밀음, 닿으려고 함, 닿음, 의도를 집중하게 되면 그러면 뭐예요? 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색수상 행식이 하나가 딱 돼버리면은 그 사람에게 우주는 정지돼버려요. 우주가 왜 움직이냐? 수상행식이 뛰어놀기 때문에 우주가 뛰어노는 거예요. 오온이 한 대상에 딱 집중이 되어버리면 모든 것이 정지되어버려요. 오직 그것밖에는 존재하지 않게 돼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태어나서 이런 상태를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을 이렇게 오온에 비추어서 완전한 집중이 되는 방법은 육파철학의 인도에서도 혹은 도가에서도 요가에서도 어디에서도 이런 아주 상세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파철학의 수행자는 부처님에게서 이 그 새로운 법을 받고 나서 일주일, 이주일 만에 그냥 깜짝할 사이에 아라한과를 성취해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면서 부지기수의 바깥에 수행자들이 들어와서 과일을 얻잖아요. 그런데 눈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경지가 불교에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신심도 안 나. 왜냐하면 나의 인생의 목적은 그게 아니거든. 이제 그래서 이 불교가 가지고 있는 뛰어난 점이 바로 이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만 바라보는 것이 편하다라고 해서 바라보는 것만 하고 명칭을 안 붙이잖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함몰돼버려. 그래서 바라보다가 의지할 지탱할 것이 없으니까 그냥 둘이 하나가 돼서,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라보는 자와 바라보는 대상이 하나가 되면 수무에나 빠져버려. 그래서 분리하는 게 필요해요. 뭘로 분리를 하느냐? 대상과 나의 암 사이의 명칭, 들음, 미름, 다음이라고 하는 분리하는 쐐기가 필요해요. 이 분리함이 있음으로써 알아차림과 알아차림의 대상이 계속 분리하게 되고, 그러면서 알아차림의 대상을 놓지 않게 돼요. 이게 까딱하면은 편안해지면은 알아차림의 대상에 함몰이 돼서 그 안에 들어가서 잠을 잡아요. 그래서 그 대부분의 경우에 아주 특수한 경우는 빼놓고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 그런 이유에서 효율적이다. 그래서 이름을 붙인다. 자, 그래서 이름을 붙이고 느낌을 느끼고 마음의 눈이 거기에 가 있다. 어디에? 세 개. 색, 수, 상, 식. 이 네 개가 첫 번째 과제예요. 행은 여러분들이 내일 도전해야 돼요. 이게 색, 수, 상, 식이 잘 되면 그 다음에 행까지도 바라보게 되는데, 요게 잘 안 되는 상태에서 한 단계 더 나가버리면은 이것도 저것도 흔크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색, 수, 상, 식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한다. 자, 그래서 발을 들을 때, 닿을 때, 닿아서 발바닥에 느낌이 있을 때, 그리고 발을 들을 미름, 다음, 호흡과 같이 이제 그랬을 때, 이제 대상에 집중되었을 때, 호흡을 여러분들이 알아차림만 할 때는 호흡이 신경이 쓰일 수가 있어요. 근데 알아차림이 숙달이 되고 난 다음에 호흡이 저절로 믹서가 되면은 그 집중력이 아주 파괴적으로 강하게 돼요. 호흡이. 그러나 아직 그 호흡이 들어가면, 끼어들면 집중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으면 그냥 호흡은 밀어버리고 그냥 알아차림만 그렇게 하는 그렇게 해도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해보다가 잘 안 되면 높은 단계를 하다가 이제부터 내가 말을 안 해도 잘 안 돼. 그 젊게 좋았는데 그러면은 잘 되는 것으로 가야 돼요. 잘 되는 것으로 가야 된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 여러분들이 좌선을 할 때는 조심스럽게 다음 단계, 2단계로 나눠와서 배가 불러옴, 꺼짐을 마음으로 보고 느낌을 느끼고 불러옴, 꺼짐이라고 명칭을 붙이고 그러면은 몇 가지 온이 하나가 된 거죠? 배가 불러오고 꺼지는 현상 뭐예요? 색. 거기에 불러오고 꺼지는 것을 느끼는 것 수. 명칭을 붙이는 것 상. 마음이 그 배에 가 있는 것 식. 색, 수, 상, 식. 그게 1단계고 2단계는 뭐냐면은 숨을 들이쉬고 내쉰 다음에 가만히 놔두세요. 멈추는 거는 아니고 그냥 쉬어주세요. 일종의 지식이죠. 지식인데 강제적인 지식이 아니라 그냥 휴식한다는 기분으로 쉬어요. 뭐 그게 뭐 1초가, 5초가, 10초, 어떤 사람은 30초까지도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게 편할 수 있어. 자, 그러다가 숨이 급해지면 그러면 다시 숨을 들이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또 일어남, 사라짐, 그것을 관찰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좌선의 2단계까지 오늘 이제 해보고 그 다음에 경행의 2, 3단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없으면 바로 경행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중간하고 앞에 불 지금 이 정도면 여러분들 경행하는데 지장 없겠어요?